국가주석을 만나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. 우리 정부는 북측의 행동 변화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CJ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회장 집무실에서 정치인 기부금 명단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. 비자금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나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인천에서는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가 통제되고 천여 세대의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. 주말인 오늘 서울이 30도, 광주 32도 등 평년 기온을 5, 6도가량 웃도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. 오후엔 갑작스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